그동안 서우 미워하지 않은 거 너무 잘한 것 같아요. 하정아 결혼하자. 에? 왜 싫어? 아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? 뭐가? 아니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아니 무슨 말이 그렇게 툭 뱉어요? 야, 나 이거 툭 뱉은 거 아니야. 계속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나온 거지. 아니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. 낭만적이지 않잖아요. 나도 네가 그런 거 싫어하는 줄 알았지. 왜 싫어해요? 그러게 왜 네가 싫어한다고 생각을 했지? 안 싫어해요. 어떻게 할까? 다시 할까? 네. 너 나한테 뭐 할 거 있지 않아? 그래 내가 뭐 꼭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야. 어차피 네 마음 아니까. 그래도 사람이 표현은 하고 살아야지. 안 할 거예요. 왜? 오늘은 분위기가 아니에요. 조명도 조금 어두워져야 되고. 야, 너 좀 웃겨. 행복해요. 훅 들어온다 또. 이 다음 행동은 영원이라서 참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. 네. 봐봐. 영추 3, 4번 종양 있네요. 상위세포종 아니면 성상세포종인 것 같지? 심각한데요. 이 정도면 증상이 있었겠네. 누구예요? 진명훈 원장. 어려운 수술이 되겠지. 수술한다고 해도 여우가 좋을 것 같진 않아. 제가 한다면 하는 서전인데 이 정도면 저한테도 어려운 수술이에요. 그렇겠지. 그래도 너밖에 없다. 이 수술할 사람. 오랜만이다. 건강 어떠세요? 괜찮다. 두식이한텐 자주 갔다 오니? 한 달에 한 번은 갑니다. 그렇구나. 나도 한번 다녀와야겠다. 내 평생 직이었어. 마지막이 안타까울 뿐이야 그래서. 우리 명훈이 네가 수술해주면 안 되겠니? 지금 연구센터에 가 있어서요. 복귀하면 되지. 어렵지 않다. 그리고 진 원장님이 저한테 수술 안 받으려고 하실 겁니다. 그건 나한테 맡겨. 수술 의사도 잘해야 되지만 환자도 잘해야 되잖아요. 지금 저한테 적개심 갖고 계세요. 편하게 자신을 못 맡길 겁니다. 그럼 성공 확률도 떨어지고요. 더구나 이 수술 난이도가 높아서 수술 자체만으로도 성공 확률이 낮습니다. 그래도 부탁한다. 환자보단 의사가 훨씬 잘해야 되니까. 김수련 환자 해면산 혈관종 수술 스케줄 잡았어? 아직. 왜? 그 수술 어려운 건데 형쌤이 하면 어떨까 싶어서. 과장님도 잘하시는데 뭐.
형쌤 요즘 수술 안 해서 감 떨어졌을까? 감 안 떨어졌어. 거의 모든 시간 수술 동영상 보고 살아. 손도 빠르고 섬세해. 넌 할머니 암이란 얘기 들었을 때 어땠었어? 나 그때 그 얘기를 유치장 면회실에서 들었거든? 하늘이 무너졌다. 우리 할머니가 내 삶의 안식처였잖아. 울고 또 울었어.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너무 미웠어. 내가 조금 더 잘했음 우리 할머니가 아프지 않았음. 너 왜 그래? 우리 아빠 나한테 참 잘했거든? 어릴 때 아빠랑 추억이 많아. 무슨 일 있니? 물론 요즘엔 사이도 안 좋아지고 기대가 컸으니까. 최근까지 내가 무지 미워하고 말도 안 듣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. 아, 왜? 응급실 레온, 나만. 수면제 복용하시고 주무신 것 같아요. 너 뭐하냐? 수면제 복용하고 주무실 환자 왜 나한테 노티해? 아, 진명은 원장님이세요. 사모님 말로는 얼마 전 검사에서 종양이 발견됐다고 하시던데요. 내려갈 테니까 홍정 교수님 콜해. 네. 수면제 때문에 그런 거 맞구나. 제가 담당도 아닌데 나 왜 부른 거니? 선생님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서요. 정윤도 선생 시키는 게 낫지 않아요? 진 원장이 어제부로 너 신경외과 발령 냈다. 저하고 얘기 나는 것도 없는데. 나하고 얘기했어. 일단 하이드레이션 충분히 드리고. 네. CT하고 MRI 봤는데 전하고 달라진 건 없습니다. 왜 김 교수가 와요? 홍 교수가 안 오고? 홍지용 교수한테 수술 받으시겠습니까? 그럼 누구한테 받아요? 응급실로 나 왜 부른 거야? 복귀된 거 알고 있었어? 아니요. 선생님이 최고잖아요. 그래서 부른 거예요. 기분 좋으네. 진 원장 상태는 알고 있었어? 아니요. 좀 전에 보고 알았어요. 상태가 심각해요. 수술해도 예정처럼 건강하게는 안 될 거야. 왜 수술 안 하려고 하세요? 얼마 전까지 나랑 날 세웠어. 환자가 심리적으로 내가 편하지 않을 거야. 단지 수술을 잘한다는 이유로 수술하는 건 옳지 않아. 네, 선생님. 어서 와. 이제 두 분이 말씀 나누시죠? 같이 있어요. 환자하고 의사 두 분이 신뢰를 쌓든 담벼락을 쌓든 결단 내리십시오. 얘기 끝나고 차 한잔하자. 경추 3, 4번에 종양이 있는데 뭐 자세한 거는 조직 검사 해봐야 알겠지만 상위세포종 의심됩니다. 상위세포종은 뇌척수액 만드는 세포에서 생기고 뇌실에 주로 생기는 거잖아요. 척수 중심간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. 원장인 경우엔 종양이 아주 위험한 위치에 있습니다. 예. 원장님, 종양 더 커지기 전에 수술하셔야 돼요. 더 커지면요? 위험합니다. 생명까지. 어떻게 수술할 건데요? 척수신경 안에 있는 종양이라 척수 뒷부분을 벌리고 들어가야 됩니다. 벌리고 들어갈 때 손상이 있겠네요. 성공한다고 해도 감각 이상이 흔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. 고유 감각도 손상될 거고요. 척수 동맥이 손상되면 사지마비 가능성도 있습니다. 빨리 합시다, 수술. 정말 제가 해도 되겠어요? 예.
홍교수 의사를 신뢰합니다.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. 뭡니까? 어시스트가 유혜정 선생입니다. 유 선생하고 같이 가 아니면 저희 이 수술 못합니다. 저에 대한 사적인 감정 때문에 괴롭히려고 이럽니까? 위험한 수술입니다. 유 선생 최근에 저랑 손발 맞춰왔습니다. 성공 확률 높아요. 저 의사로서 어떤 환자든지 살리고 싶습니다. 네가 먼저 만나자고 해서 반가웠어. 얼마 전에 할머니한테 갔다 왔었어요. 아 그래? 나도 가봐야 되는데 요새 퉁 못 갔다. 다음번에 갈 때 같이 갈래? 할머니 의료사고 왜 합의하셨어요? 그러고 양심에 걸려서 추모공원 좋은 곳으로 옮긴 거예요? 그 당시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.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 의무 기록지 보여달라고 했어. 그래서 봤어. 봤는데 그걸로 내가 뭘 어떡하겠냐. 볼 줄도 모르고. 법으로 가자면 길어질 거고. 그럼 합의금이라도 받지 말았어야죠. 누구 좋으라고 합의금을 안 받냐. 그거 결국 병원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. 그 상황에 내가 뭘 어떡하냐. 먹고는 살아야 되고 정리는 해야 되고 나도 분통이 터져.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냐. 아버지 인생에 대해 연민은 갖고 있지 않아요. 보통 부모 자식 지간엔 그런 게 있잖아요. 객관적으로 봐지지 않는 거.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기억이 없어요. 아버지하고. 이상해요.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은데 편찮으시다는 얘기 듣고 마음이 많이 쓰였어요. 아프고 힘들게 되면 도와줄 마음은 생길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면 만나지 않는 게 좋겠어요. 가족을 만들고 싶어졌어요. 근데 아버지하고 정리가 안 되면 시작이 안 될 것 같아서 뵙자고 한 거예요. 결혼하니? 언젠간 하게 되겠죠. 아마 연락 안 할 거예요. 건강하게 잘 사세요. 미안하다. 아빠가 아빠로서 자리를 못 지켜줘서 네 인생 힘들게 한 거. 사과해줘서 고마워요. 내가 아프지 않으려고 노력할게. 행복하게 살아라. 홍준 교수한테 얘기 들었죠?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. 홍 교수가 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시를 유 선생이 해야 된다고 고집하네. 하지 않겠습니다. 같은 생각이야. 그렇게 되면 불안해서 수술 못 받아 나. 홍 교수한테 가서 말해줘요. 알겠습니다. 주치의도 강경준 치부로 바꿀게요. 그래줘요. 늦었지만 축하드려요. 신경외과로 복귀하신 거. 뭐야 이거? 병원 내 마트 가서 샀어요. 집에 갈 때 갖고 가세요. 제가 원래 한놈만 패잖아요. 취향을 바꿔보기로 했어요. 한 번에 여러 가지 일하기로. 그 시험 대상이 나야? 네. 쌤 챙기기와 써전, 순위에 다정한 친구, 의국 애들의 괜찮은 선배. 그거 다 할 수 있겠어? 진원장염 수술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.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은 진원장 수술이 엄청 신경 쓰인다. 모든 촉수가 그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분산시키겠다. 어떻게 하셨어요?
네 남자니까. 듣고 싶은 대답도 잘해주고. 네가 안 들어가면은 나도 그 수술 못해. 왜요? 자신 없어. 자신 없는 것도 있어요? 있어. 수술이 난이도가 높은 데다가 정서적으로 부담이 돼. 리스크가 커. 환자가 그 리스크 지게 될까 봐 걱정돼. 진 원장님 용서 못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안 돼요, 전. 중환자실 가봐야 돼요. 죄송해요. 정말 죄송합니다. 제가 아니라 원장님을 위해서 내린 결단입니다. 날 수술 안 한다는 게 날 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? 누구 뭐 엄 교수가 좋기만 해서 수술 받겠다고 한 줄 알아요? 그러니까요. 다른 서전 알아보고 있습니다. 이성민 교수 안 된대요? 안 된대. 홍완성 교수는 연수 갔고. 송혜진 교수님. 송혜진 교수는 진 원장하고 싸우고 병원 나갔잖냐. 거기도 안 될 거야. 어떡하냐? 야, 선생님이 하시면 안 돼요? 나는 지금 원장 업무까지 봐야 될 것 같다. 거기다 요즘 관리직으로 돌려줘서 손감각도 예전 같지 않고. 우리 아빠 수술 네가 들어와주면 안 되겠니? 홍쌤이 안 하겠다고 하셔서 다른 의사 찾아보는 중인데 여의치가 않아. 원장님이 싫어하실 거야. 아빠는 내가 설득할 수 있어. 홍쌤을 설득해봐. 어 씨는 경준이나 영국이 하라 그러고. 네가 해줘. 그래야 내가 안심이 될 것 같아서 그래. 미안해. 부탁해. 특별히 약물을 복용했거나 음식을 잘못 드신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두통이 어떤 부위에 어느 정도 통증입니까? 아, 다 찌끈찌끈해 막 머리가 깨지는 것 같아. 아. 혹시 모르니까 CT 다시 찍어볼게요. 야, 너 그리고 빨리 진통제 놔드려. 아, 네. 뭐 다른 데 더 불편한 데 있으면 말씀하세요. 아이, 내 담당 집등이 다니면서 윤도버로 술 날짜 잡힐 때까지 담당하라고 하세요. 그건 안 됩니다, 병원 규정상. 원장님 수술 전까지 제가 책임지고 케어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고양이 쥐 생각하지 말고 나가요. 사람 죽게 내버려 두고 있으면서. 참. 웬일이야 여기? 원장님 뵈려고요. 원장님이 원하면 수술 들어가고 싶어요. 왜? 의사잖아요. 환자가 원하면 해야죠. 잘 생각했다. 까일지도 몰라요. 그래도 저 해요, 쌤. 원장님. 왜 왔어요? 수술 어시스트 하고 싶습니다. 뭐요? 제가 원장님 수술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 집도에 돕겠습니다. 최선 소리 빼요. 빈정거리지 마라. 수술하다 혈관 잘라먹으려 그러지. 그리고 최선 다했다 그러려고?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? 미쳐가거든 지금. 내가 이렇게 돼서 인과응보라고 생각해? 인과응보 맞다고 생각합니다. 난 잘못 없어. MRI하고 CT 다시 봤어요. 척수신경 안에 있는 종양이라 포스테리어 콜룸을 벌리고 들어가야 돼요. 알아요, 나도. 벌리고 들어갈 때 최대한 손상 입지 않도록 해볼게요. 실력은 좀 있더라. 내가 조사해봤거든. 과거 결태같이. 우리 할머니가 수술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뭔지 아세요? 우리 선생님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할까?
난 선생님만 믿는다.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할머니 마지막은 평온하셨을 것 같아요. 선생님을 믿었으니까. 깨어날 줄 믿고 건강하게 살 줄 알았으니까. 수술 전에 할머니께 의사로서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안심하고 수술실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 고맙습니다. 원장이 원래 제 환자였고 이 수술 꼭 필요한 수술이고 살리고 싶습니다. 꼭 살려서 고맙단 말 듣고 싶어요. 그럼 이만 나가보겠습니다. 홍지영 교수한테 제일 빠른 시간으로 잡아달라고 하세요. 수고했어요. 잡았다. 어려운 수술 끝났네. 수고했어, 유 선생. 자, 원장님 살았어요. 마무리합시다. 수술은 잘 끝났어요. 종양은 다 제거했습니다. 신경 손상이 있었어서 정확한 건 마치긴 후에 상태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병실로 옮길 겁니다. 고마워. 고맙습니다, 선생님. 국일병원은 지금 성장과 잠깐 멈춤이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달려왔습니다. 그러나 이제 잠깐 멈춰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. 병원은 왜 존재하는가? 누구를 위해, 누구와 함께 공존해야 하는가? 현실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?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는 원장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명훈아. 손 움직여. 이제 재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엉겨라. 피곤해. 영재 잘 챙겨 먹고 있어요? 괜히 말했다. 에이, 그걸 잔소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.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요. 이번 주말에 뭐해? 떠나죠. 낚시 갈까? 아버님이 그러겠어요. 같이 가자고 할 때는 싫다 그러더니 같이 갈 수 없으니까 간다 간다 그런다고. 아버님, 아버님. 네, 아버님. 아버님 목까지 제가 고기 다 잡겠습니다. 오케이. 앉아요. 괜찮습니다. 재활훈련 잘 받고 계신 거죠? 하고 있어요. 고맙습니다. 저도 고맙습니다. 수술 잘 견디셔서 회복되어 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셔서. 야, 이걸 내가 껴줘야지. 제 거니까 제가 껴야죠. 낭만적이지 않잖아. 낭만적으로 하라며. 그래서 기껏 준비했더니. 사랑해요. 아, 진짜. 분위기 좀 잡아갖고 좋은 추억 만들어주려고 했는데. 저한테 전화 한번 해보세요. 전화 지금? 이게 나야? 네. 왜? 선생님만 보면 홍홍홍 하게 되니까요. 홍홍홍 하는 게 뭔데? 말 그대로 홍홍홍. 이상해, 홍홍홍. 하다 보면 웃게 되죠? 내가 맨 처음 너를 봤을 때 넌 불안한 아이 같았어. 어느 날 내 곁에 서 있을 때 너무 사랑스럽게 변해있었지. 언제부터 사랑했는지 모른다. 언제부터 사랑했는지 모르지만 계속 사랑하고 있었다. 평생 단 한 번의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모른다. 넌 내 삶의 전부.